세계 이것저것을 다니다가 마침내 다시 여기 이렇게 오게 돼서 되게 기쁘고 이런 시간에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. 참 기분이 묘하네요. 네. 처음 겪어보는 과정이었고 봉준호 감독님하고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. 작년 8월부터 오늘까지 영광된 시간을 같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.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통해 가지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관객분들에게 뛰어난 어떤 한국 영화의 어떤 모습을 선보이고 또 이렇게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. 처음 가가지고 무려 작품상까지 받아오게 되었는데요. 작품상은 어떤 한 개인이라 보다는 이 작품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영광과 기쁨과 좋은 경력이 되는 상이라 그것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. 진짜 너무 기쁜 마음이 너무 큽니다. 그래서 이 영광을 감독님이와 전 배우, 전 스태프들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. 이렇게 결과가 좋게 돼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크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더 열심히 할 걸 그랬지요. 중간에 저는 개인 사정상 일정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선배님이랑 감독님께서 얼마나 몇 달 동안 열심히 하셨는지를 가서 보고 듣고 너무 미안한 마음도 컸었고 두 분이 계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.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과정 속에서 작품을 열심히 만들어주신 걸 많은 분들이 좋게 생각해주시고 또 성원해주신다는 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.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정말 기정이란 인물을 연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었고 좋은 분들을 한꺼번에 많이 만난 게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됐던 작품이기도 해서 지금도 또 떨리고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이른 시간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꿈같은 일을 현실화시켜주신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저희 스태프분들, 배우분들과 함께 그 무대에 오를 수 있었다는 자체가 너무 영광이었습니다. 이런 성과가 온 국민이 전체가 다 너무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니까 그게 참 굉장히 큰 일을 해낸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. 충무로 이야기를 그때 수상소감에서 얘기했던 거는 제가 대학교 졸업한 이후 유일한 사회생활이 이제 충무로에서 아직까지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인생에 또 여러 기간을 보냈던 그런 곳이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그때 말씀 못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시나리오가 사람 머릿속에서 나오겠습니까? 저는 사람에게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취재할 때 많이 도와주셨던 가사 도우미 이모님들 그리고 수행이사님 그리고 그 아동학과 교수님 등등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좋은 장면들을 적을 수 있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괴물이 이렇게 한강변을 뛰어다녔고 설국열차는 이제 미래의 기차가 나오는 둘 다 이렇게 SF적 요소들이 많은데 이번 영화는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. 되게 우리 동시대 얘기고 좀 우리 현실에 기반하고 있는 분위기의 어떤 톤의 영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폭발력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스스로 그냥 짐작만 해봤습니다. 그럼 앞으로 작업하시는 두 편의 작품에도 투영이 될까요? 그 지금 준비하고 있는 두 편의 작품이 몇 년 전부터 준비하던 것이에요. 그래서 뭐 이 기생충이 뭐 어떤 반응을 얻고 어떤 결과가 있고 이런 거와 사실 관련이 없고요.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계속 준비하는 것이다 보니까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. 뭐 접근 방식이 다르다거나 이전부터 준비해왔던 두 개의 프로젝트를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. 유세윤 씨 참 천재적인 것 같아요. 존경합니다. 그리고 문세윤 씨도 네 엄청나죠. 예, 뭐 참 최고의 엔터테이너이신 것 같고 오늘 아침에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이 편지를 보내오셨어요. 네? 몇 시간 전에 그 편지를 읽었는데 그동안 수고했고 이제 좀 쉬라고 대신 조금만 쉬어라 뭐 나도 그렇고 다들 차기작을 기다리니까 조금만 쉬고 빨리 일하라고 편지를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기뻤습니다. 2017년 옥자 끝났을 때 이미 번아웃 판정을 받았었습니다. 그러나 이제 그냥 기생충이 너무 찍고 싶어서 없는 기세를 그냥 영혼까지 긁어모아서 작품 찍었고 촬영 기간보다 더 긴 오스카 캠페인도 다 소화를 했고요.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마침내 좀 마음도 편안해지면서 아 끝이 나는구나. 사실 기생충이 끝날 무렵에 제가 기생충 초반에는 감독님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제가 인터뷰할 때마다 배우가 돼서 할리우드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냐 이랬는데 영화를 찍고 세계에서 이렇게 각광을 받다 보니까 굳이 할리우드를 안 가도
영화를 잘 찍으면 이렇게 세계가 알아주는데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글쎄요 그런 기회가 온다면 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. 마침 기생충 촬영이 끝나고 특송이란 작품 촬영이 마무리가 되고 딱 시간이 잘 맞아서 저도 함께 캠페인에 참여를 할 수가 있었고 너무나 좋은 연락들을 주셔서 색다른 화보들을 찍고 왔던 것 같고요. 뭐 정말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한 번은 꼭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. 송강호 씨 어떻습니까? 지금 헐리우드에서 러브콜이 많을 것 같은데요. 저는 헐리우드이 아니라 국내에서라도 지금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제가 지금 마지막 촬영 작년 1월 말이었어요. 아이고야. 지금 13개월째. 아이고야. 예, 아무런 일이 지금 헐리우드까지 시작하시잖아요. 저희. 예, 네. 헐리우드이 아니라. 아니 전화번호를 바꾸셨나요? 저는 국내에서라도 좀 일이 들어왔으면 좋겠다. 예, 저는 아직 한국말로 하는 연기도 어려워서 글쎄요. 할리우드 진출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저도 한국에서 일단 좋은 작품을 더 다양하게 많이 하는 게 바람이 더 큰 것 같아요. 저는 한국에서도 화보를 찍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 화보부터 먼저 찍고 싶고요. 외국에서 만약에 제의가 온다면 Of course, why not? 와우, 레디! 화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은 조용히 모르게 숨어서 진행하고 있었고요. 와우! 헐리우드도 한번 조용히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. 제가 모습이 심하게 변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도 아 여기 스텝 중에 한 분이구나 하고 아무도 저를 몰라봤고요. 그래서 영화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. 이성균 씨. 그 시상식 직후 인터뷰에서 우리가 선을 넘은 줄 알았는데 오스카가 선을 넘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무대에서는 말씀을 못하셨지만 그때 그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. 살면서 이런 벅참을 느껴본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. 이렇게 벅찰 때 눈물이 날 수 있구나도 느껴봤고 네 개 부분 상을 받고 보니까 정말 아카데미가 큰 선을 넘은 것 같더라고요. 편견 없이 저희 영화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신 아카데미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는 사실 또 화면을 잘 보시면은 굉장히 자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. 예, 잘 봐야 되는 거죠. 예. 아, 왜냐하면은 깐느 영화제 때 제가 너무 과도하게 하는 바람에 감독님 갈비뼈 실금이 갔다라는 얘기고 아이고야. 그래서 이번에는 얼굴 위주로 그래서 어떨 때는 뺨을 때리기도 하고 뒷목을 잡기도 하고 별의별 갈비뼈만 이렇게 좀 피해가는 그래서 굉장히 자제했던 기억이 납니다. 제가 이제 프로듀서로서 참여를 하는 거고요. 구체적으로 에피소드를 연출하실 감독님들은 이제 이후에 차차 찾게 될 겁니다. 이제 아담 맥케이라고 이제 그 빅쇼트라는 바이스 하신 감독님 그분이 이제 또 작가로서 같이 참여를 하시고요. 그분과 이제 몇 차례 만나서 얘기도 나눴었죠. 기생충 애초에 갖고 있는 주제의식, 우리 동시대의 어떤 빈부격차에 대한 얘기, 그거를 블랙 코미디와 또는 범죄 드라마의 형식처럼 더 깊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.